제가 자주 가는 인사동에 크리스탈 환타지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곳에서 신기하게 생겼길래 구매하였습니다. 엄마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형세가 재미있는 돌이었습니다. 마치 지방 덩어리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. 다른 일반적 크리스탈과는 다르게 투명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뭔가 정감이 가는 그런 느낌의 돌이었습니다. 작업은 다른 돌보다도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. 좀 다른 돌보다도 잘 갈리는 느낌이었습니다. 사실 물을 사용하는 단계가 왔다면 80%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. 청석부터 시작해서 사포 220방까지는 힘든 과정입니다. 그 과정만 빈틈없이 잘 이행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참 쉽습니다. 광을 어떻게 내는지 방법을 몰라서 을지로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. 다들 하는 말이 광약을 사용하라는 말이었습니다.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돌을 만져보면 그 차이가 명확했습니다. 광약으로 광을 내면 뭔가 손에 걸리는 부분이 많고 자연스럽지 못한 기계적 느낌이 강했습니다. 하지만 손으로 광을 내면 정말 부드러운, 누구나 감탄할 만한 느낌의 완성도가 나왔습니다. 단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첫 번 과정이 중요한 만큼
마지막 과정도 중요합니다.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서포트를 해줘야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